안녕하세요. 한글 정쌤 단어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할 단어는 니은 받침이 사용된 한 글자 단어입니다. 먼저 그림을 보고 그림의 이름을 말해 본 다음에 한글과 영어를 보고 저를 따라서 같이 발음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 산. 반, 반, 손, 손, 문, 문. 선, 선, 돈, 돈, 눈, 눈. 핀, 핀, 쉰, 쉰, 잔, 잔. 이번에는 한글을 보고 먼저 읽어보신 다음에 그림과 영어를 보고 저를 따라서 같이 발음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 산, 손, 손. 선, 선, 돈, 돈, 문, 문. 반, 반, 잔, 잔, 핀, 핀. 쉰, 쉰, 눈, 눈.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한 단어는 니은 받침 한 글자 단어였습니다. 감사합니다.